함수원 남편이 너무 어리니까 자꾸 애가 져서 어? 발목 잡으려는 것 같은. 혹시라도 나중에 이혼할 수 있으니 대비하는 거 그런 거겠지. 너 함수원이랑 결혼한 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함수원 발목을 잡냐? 아, 속 시원하다.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되는데. 우리 좋다. 우리 소원 씨 캐릭터 자체가 워낙 독특하고 그다음에 거침이 없어서 때로는 오해 소지가 좀 많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악플들 쭉 보면서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어요? 악플 보면서 그냥 시원하시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. 왜냐면 이제 제가 10년 정도 한국 연예계를 떠나 있을 때 그렇게 궁금한 거야. 한국 연예가 야 무슨 일이 있었대 어제 말하면서 한국 친구들끼리 모이잖아요. 야 걔네 왜 싸웠어? 뭐 때문에 싸웠을까? 말하면서 막 차 마시고 밥 먹으면서 3시간 4시간 막 풀고 나면 너무 까레레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. 맞아. 그때뿐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다시 연예계로 왔잖아요. 이해가 돼요. 너무 재밌거든요, 사실. 너무 재밌어서. 이해가 되는 측면이 막 있다. 막 쭉쭉 올리면은 막 되게 시원해 하시고 좋아하시고 막 이런 거 쭉쭉 보고 그냥 저도 쭉쭉 지나가는 거예요, 사실은. 자, 그리고 또 자, 우리 홍석천 씨 한번 볼까요? 홍석천, 지 유명세 있고 마구잡이로 핫플레이스에 가게 돼서 망한 거인. 넌 뭘 믿고 망한 거인? 믿을 것도 없는데 망했어. 근데 네. 사실 저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망한 적도 많아요. 망했다가 다시 일어났고 사람이 어떻게 항상 잘 될 수 있어. 맞습니다. 직접 만약에 단다면은 저 실제로 보면 저 굉장히 인물 괜찮고 얘기 나누면 목소리도 괜찮고.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.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? 그래 죄송한데 솔직히 얘기해서 신동엽 얼굴이 나요? 제 얼굴이 나요? 아유 난 화장실 갔다 올게. 보세요. 아니 잠깐만요. 솔직히 아니, 김종민, 신동엽, 나 셋에 원초근이가 세 명 중에 순서가 누구냐? 아니 진짜 이런 게 왜 이러는 거야 진짜. 아니 진짜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이러는 거 진짜 처음 알아. 야 옛날에 나 옛날 사진으로 쫙 한번 가볼까요? 옛날 사진 장난 아니었어요. 내가 얼굴로 셋인데 내가 아미야. 왜 안 굳은 담배를 피고 왔니가. 아 답답해서 그래.